자,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볼 것은, 우리가 공부할 거는 뭘까요? 서버죠? 서버, 영어로는 서버입니다. 자, 요걸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가 어제 살펴본 건 클라이언트죠. 오늘 볼건 서버입니다. 서버는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그 컴퓨터 기술이라고 한다면 모두 이 서버라고 하는 기술을 끼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꼭 웹이 아니래도 여러 가지가 다 서버랑 끼게 되어 있는데 우리 수업 전체를 통틀어서는 세 개의 기술이 클라이언트와 서버와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웹 이라고 하는 것은 웹 클라이언트와 웹 서버라고 하는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를 갖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 기술은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를 제어한다. 여기서 얘기한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는 웹 서버로 사용하려고 하는 컴퓨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컴퓨터를 여러분이 제어하려면 우리 집에 없잖아요. 내 앞에 없기 때문에 걔를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를 제어하셔야 돼요. 그때도 여러분이 그 컴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서버에 있는 컴퓨터를 제어하게 됩니다. 요 자세한 얘기는 이따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서버와 클라이언트 관계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고 이게 꼭 웹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웹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앱을 만든다. 보통 우리가 그 지금 요즘에 앱이라고 하면 보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앱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도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다. 스탠드얼론이 아니라고 한다면 얘는 반드시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쪽의 구현은 대체로 비슷해요. 예. 앱과 웹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임도 마찬가지로 뭐 멀티플레이를 한다거나 또는 사용자의 스코어를 기록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당연히 서버 클라이언트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근데 게임 같은 경우는 그 게임이 어떤 형식의 게임이냐에 따라서 서버의 구조는 꽤나 달라질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를 게 없어요. 예, 데이터를 어딘가 저장하고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데이터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한 거를 좀 정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이 정리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예. 자. 자, 이쪽 오른쪽에는 클라이언트가 있죠. 왼쪽에는 서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는 웹브라우저죠. 이 웹브라우저는 뭐가 있나요? IE, 파이폭스, 크롬, 사파리 이런 것들이 웹브라우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웹서버는 있겠죠. 오늘 우리가 배울 겁니다. 웹서버. 그리고 여기에는 아파치. 예. 아파치. 뭐, 엔진엑스. 그쵸. II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에 URL을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자, 여기 있는 요 클라이언트 컴퓨터.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냐면, 자. 요게 웹 브라우저예요. 자, 웹 브라우저 URL 입력해서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럼 웹 브라우저는 누구에게 가냐면, 운영체제에게 갑니다. 운영체제에게 네트워크 통신을 의뢰해요. 통신은 얘가 안 합니다. 브라우저가. 브라우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컴퓨터는 컴퓨터에 동작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운영체제가 갖고 있는 통신 기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밑에 있는 브라우저는 또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 요게 뭐가 있어요? 윈도우, 또 OSX, 그리고 리눅스 같은 것들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운영체제는 하드웨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이 컴퓨터에 뭐가 꽂혀 있냐? 이 랜카드입니다. 뭐 무선 랜일 수도 있겠죠. 자, 운영체제가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기 있는 랜카드를 지휘해서 이 사용자가 요청한 서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거는 자, 이렇게 서버 컴퓨터가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어디까지? 우리가 입력한 도메인에 해당되는 컴퓨터가 위치하는 그 머신에 머신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머신에도 뭐가 꽂혀 있겠어요? 랜카드가 꽂혀 있는 거죠. 예, 또는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 관련된 이 디바이스가 꽂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자, 이 하드웨어는 여러분의 노트북이 될 수도 있어요. 아이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그 컴퓨터라고 한다면 그 무엇이든 서버 컴퓨터가 될수 있어요. 고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하드웨어를 하는데 자, 우리는 이 하드웨어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장만해야 되죠. 장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클라이언트 컴퓨터, 자신의 노트북에다가 직접 서버 소프트웨어를 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컴퓨터가 서버면서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건데 아마존과 같은 또는 KT의 유클라우드와 같은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서 이 가상화된 컴퓨터를 한대 장만하는 겁니다. 예, 요거는 실체가 없어요. 실체는 있죠. 실체는 있지만 우리한테는 그냥 되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드웨어를 장만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하드웨어가 운영체제로 가겠죠. 하드웨어가 운영체제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신호가 왔다는 것을. 이렇게. 자, 여기 있는 아주 세부적인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잘 몰라요. 예, 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학생이고 저도 이걸 공부해 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운영체제는 뭘 하냐? 운영체제는 알수 있어요. 이 네트워크 통신이 웹 페이지를 요청하는 것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 사용하는 게뭐 포트라는 개념인데, 자, 아무튼 그때 운영체제는 이 사용자가 요청한 그 요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청이 웹페이지를 요청한 것이라는 걸 알아채고 그 웹페이지를 실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HTML 문서를 더블클릭하면 운영체제가 웹브라우저를 띄워주죠? 그거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왜냐, 서버 컴퓨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이 요청이 어떤 요청인지 알수 있어야지만 적당한 응답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가 모르는 거죠, 당연한 거를. 자, 그래서 OS가 이렇게 오고요. OS는 뭘 하냐? 웹 서버를 구동을 시킵니다. 예,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예, 다 이해할 만하죠? 자, 그러면 이웹 서버가 이 사용자가 요청한 그 주소가 예를 들면 뭐 ot.com에 1.html을 사용자가 입력했다고 하면 웹 서버는 이 파일의 확장자를 보고 아, 이거 HTML이네. 그럼 내가 이거 할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이 서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HTML 파일을 찾아서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데 들어있다고 했죠? 그거를 읽어서 역순으로 쭉 보내줍니다. 이 과정은 디테일하게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역순으로 쭉 보내줘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확장자가 HTML이 아니라 PHP다. 또는 펄을 의미하는 PL이다. 또는 뭐 기타 등등의 것들이다 라고 한다면 웹서버는 알아요. 자기가 그걸 처리하지 못한다는 걸. 그리고 PHP와 같은 이런 응용 프로그램은 PHP 엔진이 처리한다는 걸 웹서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서버가 그 PHP 엔진을 호출하는 거예요. 또는 인터프리터라고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뭐 그거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요 PHP 엔진이 이 사용자가 요청한 1.php라고 하는 요 파일에 해당되는 파일을 서버에서 읽습니다. 찾아서. 그리고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한줄한줄 해석하는 거예요. PHP의 코드를. 우리 아직 PHP 안 배웠죠? 하지만 HTML을 브라우저가 해석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코드 안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요청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 서버에 MySQL이나 이게 너무 구체적인 제품이 나왔네요. 자, DB라고 하죠. 자, 요거는 뭐 그냥 이렇게 하죠. 자, 그렇게 해서 MySQL에게 그 PHP 코드에 적혀 있는 대로 이렇게 접속을 합니다. 서버에. 여기 있는 요 MySQL이라는 요것은 별도의 독립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같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는 보통 같이 설치해요. 아파치, PHP, MySQL을 같이 설치합니다. 근데 규모가 커지면 아파치와 PHP와 MySQL을 각각 다른 컴퓨터에 설치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기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MySQL이 그 요청을 받죠. 얘도 서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요청에 따라서 응답을 해주는 거죠. 응답을 해주는 거죠. 그럼 PHP는 그거를 취합해서 HTML 문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웹서버에게 보내줘요. 그럼 웹서버는 똑같은 방식으로 역순으로 쭉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ot.com이라고 입력해요. ot.com. 자, 이렇게 입력하면 이 네트워크 시스템은 ot.com이라고 하는 저 주소의 컴퓨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예, 저 ot.com이라는 건 인간을 위한 정보입니다. 도메인이에요, 도메인. 그럼 실제로 컴퓨터는 어떻게 주소를 찾냐? IP를 통해서 찾습니다. IP 아시죠? 뭐세 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네 개의 그룹이죠. 뭐 이런 거 있죠. 예, 이건 사설 IP라고 하는 거긴 한데 이런 것들 다 IP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IP를 입력하지 않고 도메인을 입력했다면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여기 실제로는 웹 브라우저 OS로 가죠. 하드웨어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자, 여기 요것도 서버예요. 예, DNS입니다.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하는 서버가 있어요. 그 서버가 하는 역할은 ot.com의 IP는 뭐다? 또는 오픈 튜토리얼스의 IP는 뭐다? 또는 네이버의 IP는 뭐다? 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DNS 서버예요. 그 DNS 서버한테 물어봅니다. ot.com의 IP가 뭐야? 그러면 DNS 서버가 이렇게 뒤적뒤적해서 걔 IP는 뭐19168 뭐야? 뭐 192는 아닌데 지금 떠오르는 IP가 없네요. 그 많은 IP가 너무 많아서 떠오르는 게 없어요. 예, 아무튼 뭐 211. 뭐 23. 뭐뭐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면 그 IP를 DNS 서버가 쏴줍니다. 누구한테? 요 컴퓨터에게 OS한테 알려주고 웹 브라우저도 알게 되죠.
그럼 그 다음에 통신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그 IP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도메인 입력한다는 것은 중간에 DNS 서버가 끼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DNS 서버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 전화번호 그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 부와 같은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이 숫자와 같은 체계를 기억하는 거 약합니다. 사람은 뭐에 강하냐? 상징 체계를 기억하는 데 강해요. 내 친구의 이름, 뭐 이런 어떤 그 사람의 소속 직장,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을 사람은 잘하기 때문에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에 해당되는 게이 도메인인 거죠. 예. 그래서 중간에 사실은 네임 서버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인터넷 대란이 있었죠. 인터넷 대란. 그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9 뭔데? 9.11은 아니고. 아무튼 인터넷 대란이 있었는데, 자, 이때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KT가 갖고 있는 DNS 서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러면 KT의 DNS 서버는 KT를 사용하는, 정확하진 않은데, 우리나라 전 국민인가요? KT인가요? KT 고객들에 대해서만인가요? KT? KT 고객들에 대해서만이었나요? 예. 그 KT 고객들이 인터넷을 여러분이 KT 거를 쓰게 되면 자동으로 KT가 갖고 있는 DNS 서버라는 걸 여러분들은 암시적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세팅이 됩니다. 자동으로. 근데 이제 그 DNS 서버가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네이버를 쳐도 IP를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IP를 치고 들어가면 아주 정상적으로 접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인터넷 대란이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이제 좀 이해 가시죠? 어떤 일인지.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고, 이 과정에서 여기 있죠, 여기. 이런 걸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고, 또이 네트워크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전 세계적인 규모의 가장 거대한 네트워크가 바로 인터넷입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은 이 중간에 수많은 라우터들이 있어요. 아주 많은 경유지가 있어서 여러분이 신호를 쏘면 그 각각의 라우터, 여러분 모뎀이나 이런 것들도 일종의 라우터인데, 그 라우터가 그 주소를 보고, IP를 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IP는 어디로, 어느 라우터로 보냈을 때그 빠르게 목적지에 갈수 있는가를 추정해서 글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라우터가 그걸 받아서 또 일로 보내고, 일로 보내고, 일로 보내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전혀 엉뚱한 라우터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라우터는 다시 추정해서 이쪽으로 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한이 거대한 시스템이 지탱되는 것은 협력 모델이에요. 독점적 모델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라우터가 그냥 자기가 가입되어 있는 어떤 사용자들의 트래픽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떤 트래픽이 오더라도 그걸 어딘가로 돌려주는 그런 형태의 협업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시스템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막 구글이네, 페이스북이네, 뭐 어마어마한 플랫폼들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대단한 것들을 넉넉하게 받아내는 인프라가 인터넷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인터넷에서는 얘기를 안 하죠, 이제는. 진정한 플랫폼이죠. 예, 얘기조차 하지 않는, 관심조차 받지 않는, 예, 대단한 시스템이죠. 전기나 인터넷이나 통신 이런 것들은 정말 거대한 인프라입니다, 정말. 예,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구글이나 이런 거는 사실 쪼랩이죠, 그런 거에 비하면. 예.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걸 제가 설명드렸는데,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여기서 저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것뿐이지 여기 있는 거를 샅샅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설명한 거에서 혹시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혹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공부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질문 있으신가요? 어때요? 엄청나게 거대하죠? 거대합니다. 저기서 제가 손만 손손 이거 손이 뭐죠? 손가락으로 탁 찍, 점만 찍어도 그 점에 해당되는 것만 해도 거대해요. 예. 그거 하나를 독파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정도로 거대해서 이제는 이 전체 모습을 샅샅이 아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거의 무방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디엔의 서버가 예. 인간의 언어를 기계어로 바꾸는 그런 자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해킹을 한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해킹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해킹은 구멍이 있다면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되면, 그러니까 인터넷에 딱 들어간 순간 도둑들의 소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로 계속 들어와요. 공격이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예. 그걸 여러 가지 운영 체제나 여러 그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디펜스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계속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카스퍼스키요? 글쎄요, 뭐 그거는 워낙에 심도 있는 분야라서 감히 제가 어떤 보안, 어떤 백신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효용이 있냐고요? 효용이 있죠. 효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 다 막진 못하더라도 90% 막으면 막은 거예요. 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방어 수단을 마련하는 게 보안의 기본 원칙입니다. 예. 모든 걸 다 막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막고 두 번 막고 세 번 막고 네 번 막으면 확률이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게 되죠. 예. 그리고요. 그러면 그 지금 제가 만약에 주소를 쳐갖고 입력을 하면요, DNS를 거쳤다가 다시 오는 거잖아요. 예. IP로 바로 치면 안 거쳐요. 조금 더 빨라져요. 조금 더 빠른데 미비하죠. 예. 인터넷이라는 게 워낙에 거대 고속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DNS를 한 번 왔다 가잖아요. 그러면 오픈튜토리얼스 ot.com, 오픈튜토리얼스.com은 오픈튜토리얼스.org IP가 뭐다라는 거를 메모리에 저장해 놓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캐시라고요. 캐시. 저장하다는 뜻이에요. 캐시는. 그러면 그다음부터 여러분이 도메인을 입력하면 DNS 서버를 거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 캐시의 메커니즘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 운영 체제에서도 캐싱을 하고, 브라우저도 캐싱을 하고, 그리고 DNS 서버에서도 캐싱을 해요. 나중에 DNS 서버를 운영해 보시면 알겠지만 DNS 서버에 IP를 바꿨어요. 그 얘기는 뭐냐, 내 도메인의 IP를 바꾼 거예요. 근데 반영이 안 됩니다. 왜냐, 서버 쪽에서 캐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캐싱이 없으면 이 거대한 트래픽을 못 버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DNS, 제가 한 대의 컴퓨터처럼 표현했지만 이것도 마치 인터넷의 그 라우터들처럼 아주 많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층이 있습니다. 최상위 DNS라는 것이 있고 그 밑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네, 이거는 너무 복잡한 얘기니까 그냥 DNS가 있다 라는 수준에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또요. 예. 시각적으로 이해한다면 서버실에 아마존이 있는 서버실에 컴퓨터가 엄청 많은데 여기는 MySQL 인칼리를 있고 여기는 다른 디비 인칼리를 있고 여기는 PHP 엔진 인칼리를 있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되게 돼요. 예. 그리고요. 여기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뭐 이해 안 가시는 거 있어요? 어려운 거 있었어요? 다 이해 가세요? 다행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저번 시간 정리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것도 제가 예고를 해드린 겁니다. 예, 정리 겸 오리엔테이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 이제 아마존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